예, 경남 지역을 대표해서 부대표장에 들어온 김의지역 김정호 의원입니다. 어제는 유월항쟁 3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경남 마산에서 기념식에 참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당시 27살의 연렬 청년으로 유월항쟁을 참여했던 제가 60이 다 되어서야 국회의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초보지만 어제 유월항쟁 32주년을 맞이해서 감회가 참 남달랐습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두 분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의 박종철, 광주의 이한열입니다. 5.18 광주학살과 쿠데타로 정권을 뺏은 전두환 군부 독재가 정권에 반대한 지식인 언론인들 입에 재발을 넘기고 언론을 통제했던 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무식 있는 대학생들,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단합을 하고 구속과 고문까지 일삼았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 당한 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에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규탄을 했는데 직격 체류탄에 이한열 열사가 마침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독재 정권의 실체,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살인정권, 폭력정권에 맞서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게 유월항쟁이었습니다. 그들은 80년 광주에 고립된 투쟁에 정권을 찬탈했던 그 아련한 기억으로 국민들 탄압하곤 했지만 전국적인 시민들의 항쟁에 깜짝 놀라서 거짓 항복을 합니다. 6.29 선언이죠. 직선제를 양보했습니다. 대통령을 외손으로 뽑자는 국민들의 열망을 더 이상 하나만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분의 양긴 분열로 오히려 군부독재 연장에 기여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군사독재의 후예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사주를 받은 폭동이라고 하고 선량한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괴물이라고 그렇게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두환과 군부독재 세력이 이미 20년 전 사법적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매도하고 북한의 김정은보다 못하다 이런 막말까지 허리들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마저 거역하라고 내란까지 선동하고 있습니다. 보수교단의 한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탄핵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적반하자 도둑놈이 몽둥이를 드는 꼴입니다. 3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월항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의 후예들이 단성은커녕 뻔뻔하게 태극기 부대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쿠데타와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민생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뒷전이고 오로지 내년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며 선동지를 일삼고 있습니다. 미완의 유월항쟁, 촛불혁명은 기필코 완성되어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4일 4월 15일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